오늘의 역사적 의미,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미국에 자동차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있어요. 아이아 코카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분이 1984년도에 그 자서전을 출간을 했는데 900만 부가 팔렸어요. 예.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미국의 프린스톤 대학을 졸업을 하고 공학 석사가 됩니다. 그리고 포드 회사, 자동차 회사에 취직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무스탕이라고 하는 스포츠카를 개발해내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아 코카가 회장으로 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 포드사의 황금 시대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승승장구를 해서 사장까지 올라갔는데 이 포드의 후계자 이 포드 2세가 점점 자기의 위치가 좁아지니까 어느 날 아이아 코카를 불러서 그 일봉을 주고 해고를 시킨 거예요. 한순간에 해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냥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청춘을 다 바쳤는데 자기의 모든 지식도 자기의 모든 경험도 자기의 모든 능력도 자기 인생을 이 포드사에 다 바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해고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복수심에 불타서 잠을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마음속에 불평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너 감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 감사해야 될지 복수해야 될지 복수냐 감사냐 복수냐 감사냐 하나님 말씀 앞에 며칠 밤을 고민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수를 내려놓고 감사하겠습니다. 그 자서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개월 후가 되었어요. 그때의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이미 부도가 나서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에서 아이아 코카를 초청하게 됐어요. 우리 회사 사장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4개월 만에 이 아이아 코카는 크라이슬러로 옮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산 위기에 있던 이 크라이슬러가 세계적인 회사가 되어서 정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아 코카를 가리켜서 디트로이트의 영웅,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게 된 겁니다. 복수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 유명하게 만들어 주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복수 대신에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내가 복수할 거냐? 감사할 거냐? 성경은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대체로 부인들에게 물어보면은 복수의 대상이 누구냐 물어보면 1위가 남편이래요. 정신 차려요, 남편. 큰일 납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 지켜주시고 내 사업도 지켜주시고 뭐 여러 가지 건강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교회 절기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인간이 만든 절기,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 자, 성탄절, 부활절, 우리 인간이 신앙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첫째로
성경적 유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에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느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가르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명절은 뭐요? 유월절, 해방절이죠. 예,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맥추절. 세 번째는 뭐요? 연말에 오곡백과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 수장절, 또 다른 말로 초막절. 예,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초막절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은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네, 자, 이 초막절은 들에다가 이제 초막을, 그 초막 뭐요? 이 텐트, 이 텐트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열매를 넣어둡니다. 예, 대단한 거 아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평범하게 지킵니다. 저렇게 초막을 들판에다가 만들죠. 그리고 저들이 집에서 나와서 7일 동안 저 초막 주변에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저 제단을 일곱 바퀴를 이렇게 돌아요. 예, 도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입성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그때 일곱 바퀴를 도니까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리고성 첫 성을 정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곱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로암 못에 예루살렘 그 성 밑에 가면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 가서 금주전자에 물을 가지고 그 제단 위에다가 이 물을 붓습니다. 이 오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오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가대를 동원해서 악기와 함께 시편 113편을 낭독하면서 백성들은 이렇게 합창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 행사를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채로운 의식을 통해서 초막절 감사절기를 지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출애굽 시에 40년간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는 그런 뜻이 이 초막절 절기의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역사적 유래를 보겠습니다. 16세기에 영국에는 구교와 신교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당시 영국의 헨리 8세라는 왕이 자기의 형수인
카트리나라고 하는 그 형수를 예, 그냥 부인으로 맞이해서 예, 아이를 낳았죠. 그 아이가 메리입니다. 예, 그래서 영국 청교도에서 예, 이것을 예,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불륜이다. 그리고 메리는 공주가 아니라 사생아다. 예, 이렇게 하면서 왕과 이 청교도가 예, 뭡니까? 대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왕이 다시 결혼을 합니다. 앤 블린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맞이해서 정식으로 결혼해서 에드워드라고 하는 왕자를 이제는 출산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헨리 8세가 죽고 이 에드워드가 왕에 오르자마자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왕통의 사생아였지만은 이어받은 왕이 누구냐? 바로 메리 여왕입니다. 피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메리 여왕이 왕이 되자 바로 그때부터 청교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영국에 있던 그 당시에 청교도 지도자들 288명을 여러분 스위스필드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지금도 순교 성지가 있답니다. 288명의 청교도 지도자들을 처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막 이제 유랑 생활을 하고 뭐 네덜란드로 뭐 주변의 나라로 이렇게 하는 그 와중에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가 메이플라워라는 범선을 타고 63일 정도를 지나서 오늘의 신대륙 이 플리마우스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대륙에 도착할 때에 배에서 내리기 전에 그들이 메이플라워 선언문을 작성해서 그래서 낭독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하라.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대영제국 프랑스 아일랜드의 왕이 된 신앙의 옹호자 제임스 폐하에 충성된 국민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흥 우리의 왕과 조국의 명예를 위하여 버지니아의 북부 지방에 최초의 식민지를 창설하고자 항해를 시도하였다. 여기 본 정서에 의하여 엄숙하게 상호 계약함으로 하나님과 각 개인 앞에서 계약에 의한 정치단체를 만들어 이곳으로서 공동의 질서와 안전을 촉진하고 그 위에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의 제정과 제도의 조직을 구성한다. 동등한 법률, 법령, 조례, 헌법과 행정부를 때때로 구성한다. 이것이 메이플라워 선언서입니다. 이 메이플라워에서 이 선언은 이 선언문이 바로 오늘 미국의 기초가 되는 선언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내려와서 정착한 지역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영국 플리머스 항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그러면 여기에 플리마우스라고 이름을 짓자 해서 영국의 플리마우스 항구가 오늘 미국 동부의 플리마우스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농사를 짓잖아요. 첫 농사를 짓는데 인디언들한테 옥수수 빌려가지고 감자 좀 얻어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풍성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또 들에 가서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추수 첫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1789년 11월 26일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바로 이날을 국경일로 정하게 되었고 이어서 미국 국회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그들이 말하는 Thanksgiving Day로 해가지고서 국경일로 선포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유래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 추수감사절에는 몇 가지 신앙적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로 추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우리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려도 물을 준다고 할지라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 적당한 햇빛과 비를 주시고 또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에 보면은 소산물의 첫 것, 예, 첫 것을 드려서 여호와를 공경하면은 내 창고가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의미는 나눔입니다. 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날 여러분들이 가져온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구청에다가 우리가 제공해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첫째,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억.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첫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하는 헌신. 세 번째는 뭡니까? 이웃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이런 의식.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이 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재미는 있었어요. 왜? 그날 저녁에 막 그냥 축제하고 행사하니까 뭐 즐겁게 놀기는 하는데 그 추수감사절이 내 신앙 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 초막절 그거는 이스라엘 절기인 것이고 추수감사절 그건 농사짓는 사람이지 도시에 있는 나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말 이해가 안 되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믿어진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으면서 출발되어졌어요. 이게 귀하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의심이 사라지면서 예. 그 다음에 이 추수감사절이 내게 의미가 있게 다가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마다 신앙의 단계가 차이가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데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확신이 되면은 추수감사절 지켜라.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믿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십자가가 귀한 것이고. 예?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 예배가 귀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자연히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에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지를 기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절인 이때에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주일에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듣고 찬양하고 그래서 위안받는 위로의 종교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내 삶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문화도 내 삶의 길도 예. 내 삶의 운명도 그 신앙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그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가 정착해서 발전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현상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명목상의 교인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면서
그 교인들의 삶 속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신앙의 증거가 뭐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고 명목상 종교인이라고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쭉 쳐다보면 알잖아요, 그죠? 쳐다보면 여러분 워낙 영안이 밝아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명목상 교인인지 자 옆으로 돌려보세요. 예, 네. 그리고 인사하세요. 예수 믿습니까? 명목상 종교인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자,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 명목상 종교인이면 아멘 해봅시다. 이야, 감사해요. 바로 그 차이 있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이 절기, 예. 결국 감사가 뭐냐 하면은 자기 신앙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 신앙에서.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와 비천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무슨 소리입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부요도 있고 비천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날 저녁에 그 감옥 속에서 찬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간수도 듣더라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믿습니까? 모세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모세는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그 뭡니까? 하셉수트라고 하는 당시 섭정을 하는 바로 공주의 아들입니다. 예. 그럼 자기 왕의 자리가 보장되는 예, 그런 모세였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였다. 가장 좋은 것을 버리고 가장 고난의 자리를 선택했다. 세계 최강의 왕자의 자리에서 이것을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 이 가치관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신앙적 가치, 영적 가치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조건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모세처럼 하늘나라의 상주심의 가치관을 두고 이 땅에서 부유하든 비천하든 기꺼이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몸바칠 수 있는 결단,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부귀영화도 내가 가진 능력도 내가 가진 건강도 내가 가진 부여도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된다면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 자리를 찾아서 어떻게 교회도 보세요. 부유한 교회가 있고 비천한 교회가 있어.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에 감사하면 때가 되면 세워주실 것이고. 믿습니까? 이렇게 돼서 교회가 제자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이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가 재확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천에 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 비천은 영원한 비천이 아닐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에서 움직여질 줄로 믿습니다. 포장하지 말자 이 말이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의 참된 영적 의미를 깨닫도록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부유하든지 비천하든지 감사의 기쁨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